다음 날 때를 기다린 듯 밀물처럼 밀려오는 식객들. 이 주차 전쟁이 고수를 보기 위한 1차전이니 식객이여 전진하라! 박주! 탐을 고수풍기며 박주! 내공을 구사하는 식객들. 마치 제집인 듯 안내하는 이 없어도 알아서 착석. 속속들이 각자의 영역으로 진입을 시도하사. 아니 대체 고수의 무기가 무엇이란 말이오? 뜨거운 불로써 하얀 맛의 꽃을 피어올려라. 내공으로 똘똘 뭉쳐 보얀 빛깔을 드러낼 지연이 그 이름도 찬란한 부부. 고소함으로 치명타를 날리는 그를 맞이하라. 안녕하세요. 두부를 만드는 남편 이름을 해야 돼요? 네. 다시. 남편 이연근입니다. 두부로 요리를 하는 부인 홍순실입니다. 두부를 지배하는 자 고수대원. 한 번 입성한 이는 발길을 끊을 수 없다는 이곳. 10년이 돼가네요. 10년이 넘었네요. 고등학교 때부터 왔어요. 학교가 여기 가까워가지고 점심시간에도 좀 막 뛰면 여기까지 오거든요. 여기 와서 먹고. 30대 중반부터 드나들었죠. 맛이죠. 토속적이잖아요. 또 우리 어려서 늘 먹던 음식이. 20여 년 동안 식객의 발을 꽁꽁 묶어버린 그 이름 손두부. 뽀얀 빛깔 푸짐한 위용으로 시선 압도. 묵은지 한 점만 살포시 올려도 막강 위력인지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니 깔끔한 국물 맛으로 승리를 놓친 적이 없는 두부 전골 출격. 심금을 울리는 진한 맛을 담아 식객의 마음을 녹일지어다. 맛있겠어요. 식객들이여,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루 종일 가마솥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던 몽글몽글한 순두부 대군까지 합세. 그 누가 이 앞에서 배고픔을 논한단 말인가. 참고 기다린 식객이여, 주저하지 말고 공격하시게! 양념장 살포시 얹어 수저에 결연히 올리고 나면 한 냄비 뚝딱 저절로 터지는 함성. 추운 겨울 얼어붙은 몸에 온기를 불어넣을지어다. 두부는 아까 이렇게 싸갖고 탁 싸가지고 들어가면 볶음김치네요. 완전 자연산 콩 맛이지요 뭐. 깔끔하고 담백해요. 할머니가 해줬던 그런 두부 맛이 나서 좋아요.